네, 청실홍실 아트 살롱에 왔습니다. 간밤에 우리 아이들 지금 현재 인조잔디 뜯어놓고 이불 위에다가 또 인조잔디 예쁘게 구겨가지고 지금 위에 올려놓고 지금 갈기갈기 지금 섬세하게 찢어놔서 구겨놨습니다. 그 앞에는 또 벽에다 부착해 놓은 또 우드 판넬 뜯어가지고 원래 사각형이었는데 굉장히 추상적인 그런 표현을 해놨네요. 마치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리아스식 해안을 정교하게 표현한 것 같아요. 그리고 여기는 지금 현재 미처 인조잔디를 다 뜯지 못했는데 요거는 마치 중앙아시아의 카라코룸 산맥에 있는 사막, 사막을 표현한 것 같고요. 주변에는 푸른 초원도 있으면서도 또 같이 사막도 우러져 있어요. 지금 현재 총실이하고 홍실이가 굉장히 지금 뿌듯한 표정으로 좀 칭찬해 달라고 하는데 전혀 칭찬하고 싶지 않아요. 이런 난해한 작품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밤새껏 만들었겠지만 우리 일반인들이 쉽게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을 좀 만들었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아이들은 상업적인 요소보다는 예술적인 그런 의미에 집중을 두고 작품을 만들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해석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. 그래서 좀더 우리 나천사를 찾는 분들에게 좀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아동틱하고 유머스러운 그런 작품을 좀 많이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. 우리 작품 해설에 좀 실망한 우리 홍실이, 청실이, 복실이 당분간 작품 활동 접겠다고 하네요. 전혀 아쉽지 않고 전혀 서운하지 않습니다. 하여튼 우리 아가들 어제 저녁만 해도 깨끗했던 우리 아트 살롱 아침에 또 이렇게 작품을 만들어내서 굉장히 많은 일거리를 줬어요. 우리 청실 홍실 복실이 만나게 되면 여러분들 이름 많이 불려주시고 간식도 많이 챙겨주시고 작품을 좀 가로세로 직선하고 수평을 맞춰서 좀 만들어달라고 얘기 좀 해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